안녕하세요. 플레임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또 수프림에서 나온 장난감을 가지고 왔는데요. 장난감 총 같은 거예요. 네, 머니건이라고 돼 있는데요. 네, 돈을 쏘는 거예요. 되게 재밌겠죠? 저도 이런 거는 사실 처음 보는데, 이렇게 빵하고 쏘면 돈이 나온다고 하니까 직접 사용을 하면서 한번 볼게요. 와, 네. 아, 가짜 돈들이 막 들어있고요. 그리고 설명서 들어있으니까 먼저 꺼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니까 일단은 배터리 이렇게 이미 들어있고요. 안 사도 되니까 편하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돈을 뚜껑을 열어서 넣는다. 그리고 쏜다. 아, 굉장히 간단하네요. 네, 좋아요. 그러면은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네, 1000달러짜리가 네, 굉장히 많습니다. 스프림 1000달러인데요. 네. 돈들을 빵빵빵 쏘는 생각을 하니까 좀 기분이 좋은데요. 네, 이게 바로 머니건입니다. 네, 빨간색이고요. 스프림이라고 써있는데요. 멋지네요. 어디를 열어야 될까요? 빵빵 쏘면 돈이 이 앞으로 나오나 보네요. 아하, 네. 알겠습니다. 위쪽을 열어서 넣어야겠죠? 안 접는 게 아니고 그 보니까 그냥 넣는 거네요? 네, 좋아요. 그러면은 떼서 돈을 다 넣어보도록 할게요. 요 정도. 보자. 아, 네. 150장 이상 넣지 말라고 돼 있네요. 네, 좋아요. 그러면은 적당히 맞춰서 이만큼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열고요. 이렇게 넣어줍니다. 네, 됐어요. 자, 그러면은 빵빵 싸볼까요? 3, 2, 1. 우! 아, 정말 신기하네요. 와. 네, 저는 돈이 이렇게 쏠 때마다 한 개씩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쏟아지네요. 돈벼락 맞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데요. 네, 친구들하고 한번 해볼만 한 것 같아요. 좋아요. 파티 때나 이럴 때 기분 내기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진짜 돈을 넣어볼 겁니다. 물론 돈이 많진 않으니까 이거 한 장만 진짜 돈을 넣을 거고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넣고 네, 잘 맞네요. 자, 그리고 가짜 돈도 이렇게 볼게요. 네, 돈 정리하는데 생각보다 좀 귀찮은데 어쨌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돈이랑 가짜 돈이랑 같이 넣고 쏘아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되나 볼게요. 준비되셨나요? 갑니다. 아오, 굉장히 빠르게 나오네요. 네, 진짜 돈이 처음으로 떠다닥 나왔는데요. 네, 진짜 돈 넣어도 사이즈 안 맞아도 잘 나오네요. 마음에 듭니다. 네, 머니건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저는 정말 마음에 드네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이런 거 비슷한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거는 친구들한테 가벼운 생일 선물 같은 걸로 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안에 가짜 돈이랑 진짜 돈 조금 넣어서 쏠 수 있도록, 네, 돈벼락을 맞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네, 저는 오늘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아,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또 구독하기 누르셔서 저희 재밌는 비디오들 또 감상해 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안녕.